히프노스 영화 던지는 남자. Well, what happened? I met this guy. It was the best week of my life. 하와이에 다녀온 매력적인 관광객들. 그들의 입에 공통적으로 오르내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Henry Roth. 상대를 가리지는 않나 보네요. 그러던 그는 시의 운항 중에 배가 고장나게 되면서 하와이의 작은 식당에 가게 됩니다. 관광객들만 상대하며 진지한 만남을 피하던 그에게 그렇게 갑자기 사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반짝. 그녀의 이름은 루시. Try this. 루시에게 호감이 생긴 헨리는 노련하게 그녀에게 접근해 그녀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품은 채 내일을 기약하며 헤어지게 되는 두 사람.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하룻밤이 지나고 만난 루시는 헨리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며 변태나 스토커 취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시의 지인이자 작은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 헨리. About a year ago, Lucy was in a terrible car accident. She and her father went up North Shore to get a pineapple. 그렇습니다. 그녀는 1년 전 사고로 인하여 뇌를 다쳤고 하루 이상의 기억을 저장할 수 없다는 것. 나머지 자세한 설명은 아주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 whole life up to the night before the accident she remembers. She just can't retain any new information. It's like her slate gets wiped clean every night while she sleeps. 그녀는 매일 같은 반전에 놀랄 정도의 같은 하루를 반복합니다. 또한 그녀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은 가족들까지 말이죠.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매일 잊어버린다면 매일 꼬시면 된다를 실천하며 루시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그녀의 반복적인 삶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 그동안의 일들을 비디오로서 제작하게 됩니다. I like you and you like me.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루시도 점차 남자친구로서의 헨리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됩니다. 과연 매일 대시하는 남자와 매일 대시받는 여자가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B급 개그가 난무하지만 A급의 의미를 내포한 영화 첫 키스만 50번째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던졌습니다. 이 영화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히프노스였습니다.